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이 여행일기 박은영입니다. 오늘도 발로 만든 장사일기로 찾아뵙습니다. 요즘은 여행 대신에 장사일기로 자주 찾아뵙네요. 조만간 좀 먼 곳으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떠날 예정이거든요. 길을 모으는 중이라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열심히 장사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마침내 제 작고 소중한 첫 번째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죠. 오늘부터는 진짜 장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편에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답이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재미로만 들어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무척 간절합니다. 어김없는 당부를 전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발로 만든 장사일기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뭐 있나? 당연히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팔까 하는 문제겠죠. 한 가지 더 있다면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안 팔리고 창고 엔딩은 어떡하지 하는 정도? 아 이거 말은 쉽게 했는데 괜히 제일 큰 고민이 아니에요. 만드는데 돈 들죠. 근데 보관하는데 또 돈 들어요. 못 팔고 쟁여두면? 그다 돈 낭비 스택만 쌓는 거죠. 근데 첫 발을 딛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돈 낭비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기본적인 리스크마저도 지기가 싫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같이 모은 돈인데 안 그래요? 혹시나 망해가지고 나중에 눈물의 고별전 참고 대개방 이러면서 땡처리 전단지 돌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그런 일은 막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돈과 자존감 모두 지키고 싶었어요.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주문 후배송 플랫폼의 일종이죠. 예약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제작자들은 구매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요. 그 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작자 뽑기 운도 조금 따라오죠. 그래도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서 얼리어답터 성향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 첫 가방이 데뷔한 무대가 바로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하나인 와디즈였습니다. 이건 사실 별로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방을 만들기 전부터,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첫 판매처는 여기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 팔렸는지 아는 상태에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재고 부담 떠안지 않아도 되고요. 미리 제품 대금 정산 받으니까 현금으로 압박받을 일도 없죠. 제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8개의 펀딩 프로젝트 중 앞에 5개만 가져와 봤어요. 제일 아래 2개에다가 여가 오사카까지 해서 딱 반년 걸렸는데 3개 합치니까 1억 2천 정도 되네요. 지극히 결과만을 놓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만을 타겟으로 삼았던 초기 전략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가방 팔면서 리뷰한 김리뷰님이랑도 인연을 맺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지금부터 그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쇼핑몰에서 제품 페이지 보면 뭐 있죠? 제품 사진 있고 기능 설명하는 페이지, 어떨 때는 영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펀딩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아니 있지, 웬만하면 영상이 필수라는 거. 자 이제 저는 가방 사진을 찍고 설명 페이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0일 와디즈 직원분께 알려드린 펀딩 오픈일까지 남은 시간이에요. 저는 그 20일 만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과 페이지 그리고 영상까지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요, 사진 찍는데 취미도 없고요, 포토샵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조별과제 친구 뭐죠? 우리에게 PPT가 있습니다. 포토샵 쓸 줄 모르니까 일단 상세 페이지 틀을 PPT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루. 사진 어차피 제가 찍을 생각 안 했거든요. 폰으로 구도만 잡아서 찍은 다음에 아까 그 PPT 틀에다가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친구 찬스. 고향 친구 중에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진하는 친구가 예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분 좀 제발 소개시켜달라고 했죠. 시간 없죠? 소개받고 3일 뒤인가 바로 현장 갔어요. 선유도 공원에 갔습니다. 모델은 누구? 그런 게 어딨어요. 접니다. 시작을 잘못해서 그 전통이 아직도 이어져오는 게 흠이긴 한데 그땐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안 됐어요. 여튼 20일 중에 일주일 썼나요? 야외컷 촬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영상이랑 가방 세부 사진을 찍어야 돼요. 세부 컷은 그 친구분이 찍어주시기로 했어요. 영상은 제가 찍어야 했고요. 근데 가방이 한 개야.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10분 고민했나?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펀딩 페이지는 없으면 프로젝트 시작을 못하는데 영상은 뭐 나중에라도 찍어서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방을 친구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펀딩 페이지 제작은 프로젝트 시작 3일 전에 끝났고요. 영상은 펀딩 시작하기 7시간 전이었던 새벽 3시에 제작을 끝냅니다. 제 기억에 재수정 버전이 15개는 됐던 것 같은데 폴더에는 저거밖에 없네요. 이 자리를 빌어 고향 친구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그 친구가 거의 황골탈퇴에 가깝게 수정을 해줬어요. 원래는 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투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걸 이렇게 산뜻하게 바꿔줬습니다. 다시 한번 친구에게 감사하면서 D-3이 되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와디즈 분들한테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오픈하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와,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몇 제외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홍보글을 펀딩 시작 3일 전이 되어서야 페이스북에 남긴 거죠. 와, 근데 그때 좋아요가 한 300개 달렸나? 친구가 한 500명 남짓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딱 보면서 아,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첫 번째 펀딩은 4주가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도 못했던 금액이 모였어요. 그 덕분에 앵콜 펀딩도 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가방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지금까지가 제가 가방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는 마음이 있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조금 더 장사 시작하려는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했고 배송은 어떻게 했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직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발로 만든 장사기 다섯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